펍지 직원이에요? 아, 지금은 아니랍니다. 잘렸습니다. 밤을 새고 진짜 막 퇴근 시간도 없이 막. 그리고 회사에서는 아직 뭐 이런 거 말하지 말라고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네. 말하지 말라고 안 한 건 다 이제 말할 겁니다. 그 일단은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24살이고요. 현재는 네. 방송국을 다니고 있고 전에 네. 펍지에서 일했던 뽀아모레입니다. 일단 네. 이씨 찍을까요? 아, 예, 찍어주시고. 자, 일단 그러면은 펍지에 들어가게 된 계기, 펍지에서 일을 하셨었다고 하는데 네. 펍지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펍지에 들어가게 된 계기부터 와꾸님과 관련이 있는 게 네. 자, 자, 저기요, 찍으세요. 예. 어, 잠깐만, 고기는 아니고, 잠깐만. 내가 찍을게. 아, 일로 와. 말씀해주세요. 제가 우악기에서 활동하는 걸 보시고, 껍질 직원분이 저한테 요청을 주신 거거든요. 아, 네. 한 2017년, 네. 18년 9월쯤부터, 네. 외주로 한 반년 동안 일을 하다가, 네. 더 교류하고 싶다 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아, 그래서, 편집하는 걸 보고 지금 펍지 영상을 좀 편집해 줄 수 있겠냐? 네, 그렇게 해서 카톡 아이디 공유해서 이제 커넥션이 됐죠. 막상 네. 펍지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했나요? 제가 만든 게 펍지의 패치노트입니다. 아, 패치노트를 만드셨구나. 편집하셨구나. 그 비정규직으로 일단은 한번 일해 볼 생각 없냐 해서 네. 일을 하셨다. 그래서 외주로 자, 이거 형 이거 죽여. 됐고. 아, 그리고 외주 느낌으로. 네, 외주 아... 느낌으로 반년 정도 일하다가 이제 정직원이 된 거죠. 아. 아, 그리고 네. 재밌는 게 예. 제가 PAI 때문에 네. 마카오에 가 가지고 네. 루트 씹새끼라는 예능 아, 그거 뭔지 알아. 예예 예. 아, 예, 예. 그 뭔지 압니다. 그 루트 10 그 새끼죠, 새끼. 예. 네, 새끼죠. 그 삼시새끼 같은 거 그렇죠? 예. 네. 예, 예. 여기 타세요, 왔고. 아, 야, 열새끼죠. 예. 네. 십새끼. 아, 그거 했는 그런데요. 그거 가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 만든 게 다 접니다. 거기 가서 재밌었던 아, 게. 예. 저는 그냥 왁구님 시청자였는데 제가 VIP 파티도 들어가고 해서 아... 완전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아... 게 왁구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이걸 그렇게 또 좀 그러면은 펍지에서 일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점은? 아 근데 일단 네. 힘들긴 했지만 예. 좋은 점이에요. 아 예. 왜냐면 네. 네. 정말 휴식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아. 진짜 거기 안마 의자도 막 두 대 있고 아. 막 그 자는 침대들도 여러 개 있고 복지가 굉장히 좋다. 내가 제가 처음 그 펍지 회사에 갔을 때 네. 팀장님이 그러셨죠. 예. 침대 있는 회사에서는 일하지 말라고. 저는 처음에 그 말의 의미가 예. 뭔지 몰랐었어요. 아. 그런데 네. 더 좋은 게 있다. 아니 편집을 하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밤을 새고 그렇게 아~ 펍지에서 나가면 달 보고 근데 야간 수당은 다 나옵니다. 복지는 좋은데 그 않아요. 복지가 네. 그 인력을 돌리기 위한 그런 복지였다. 네. 하지만 그래도 야간 수당 나올 거 다 나오고 어쨌든 좋았다. 네. 근데 원래 편집자의 삶이 또 예,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으니까요. 어쩔 예, 수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도. 왜냐면 편집이란 게 또 흐름 받아서 한 번에 다 끝내야 되니까. 네, 계속 예. 피드백도 받으면서 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런 거라서. 어쩔 수 없었지만 힘들기도 했지만 좋기도 행복한 했다. 생활이었다. 네. 그 펍지 그런 분위기는 어땠나요? 약간 그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회사 정말 아. 이게. 위 아래 관계도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챙겨주시고요. 일단 아. 펍지가 엄청 좋은 게 예. 구내 식당이 진짜 장난이 아니게 맛있습니다. 아. 매일 메뉴 다르게 나오고 제가 이거 진짜 뷔페식으로도 되어 있고 줄 서 있고 해가지고 먹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 약 있나요 약? 우리 한번 빨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구상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빨 준비 빨 준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랬구나. 엄청난 또 그런 복지와 분위기도 좋고, 게임도 잘 나가고. 네. 어, 그냥 너무 좋았네요. 거기서 좀 더. 좋았던 기억들 예. 엄청 많죠. 예, 예, 예. 구상 빡시다. 계속 다니라고 했어. 아, 네. 그 펍지 직원들에게 인기 있는, 어, 배그 스트리머라든지 유튜버? 딱 혹시... 김블루님이죠. 윤너트님이나. 아, 역시 그래서 김... 두 예. 분과 촬영을 아... 마카오에서 했던 거예요. 아, 김블루님은 근데 배그로는 거의 뭐, 거식이니까. 거의? 아, 레전드니까. 그냥 프로게이머 중에서 네. 윤누트님이 좀 직원분들에게 인기가 많으셨나 보네요. 네. 프로게이머 유튜버 중에서는 거의 당군 할아버지급이라서. 아, 당군 할아버지급? 네. 아, 아 그렇군요. 여행 갔을 때, 네. 김블루님하고 윤누트님이 우아꾼님 얘기 네.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아, 뽀아모레님한테요? 우아꾼님... 공격 시청자로 네, 우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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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아꾼이 개인 방송입니다. 우아꾼님 팬인 오케이, 하나 땄어. 아, 사망, 사망, 사망. 바로 사망. 예, 네. 다시 말씀해주세요. 예, 저... 예. 예, 다시 뭐,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아꾼님 팬인 예. 거를 티를 예. 너무 내가지고. 아, 정말요? 네. 입고 아. 간 것도 콜라보 산 것들 가, 입고 아. 가니까 그냥 콜라보 아니에요? 하고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바로. 네. 아 그, 그 사람들이 핵을 자꾸 물어보는데 핵 뭐, 핵에 대해서 펍지의 그런 내부 분위기라든지 어. 다 그냥 어느 게임사든 마찬가지겠죠. 핵. 그렇죠. 예. 아 열심히 대응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 특히 제가 시작하셨나요? 계시에요. 예. 열심히 대응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핵쟁이가 나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핵쟁이가 나쁜 거죠, 이거. 예. 진짜 예. 밤 제가 말했지만 침대도 있어서 진짜 막 아. 퇴근 시간도 없이 막 진짜 열심히들 일하시거든요. 진짜 제가 처음 가서 처음 제일 놀랬던 게 그거예요. 진짜. 아. 다들 진짜 열심히 게임의 그런 네. 운영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가지시고. 다 애정을 갖고 일하고 계신다. 저 이름 아시나요? 사람을 더 뽑아야지. 여기 펍지 뭐, 직원 예. 엄청 많아요. 어 엄청 많다. 그 여기 좀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 대표분들이 많이 계세요. 상상 대표. 이 방송이에요? 예. 키보드 아, 저... CEO. 아, 예. 그래? 회사 어, 운영에 대해 빠삭하신 키보드 CEO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펍지 얘기는 여기까지 그러면은 깔끔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네. 테이크 2로 넘어갈까요? 예 테이크 2로 지금 또 일하시고 계신 것까지 보너스 알파로 재밌는 얘기가 더 많다고 하셨거든요 네 예 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뭐 자세히 어떤 일을 하고 제가 지금 네. 메인으로 일하고 있는 거는 네. 티켓 회사의 유튜브 관리인데요 네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89만 네. 정도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많이 저번에 그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간대. 네 저번에는 예. 82만인가였는데 이게 아, 그래요? 성장 속도가 엄청나더라. 여학근님 여학근님 저 회복돼. 어야야 회복돼. 어야야야. 어 일단 달려 아, 달려 달려 뛰어, 달려 뛰어. 달리고 네, 내가 살리는 게 낫겠어. 네. 달리고 기어와 네. 기어오고 있어 기어오고 있어. 네. 아, 기어오고 있어 잠깐만. 어 그게 나 같이 있으면 같이 위험해져. 꼬마. 자, 일단 구상 하나 떨구고 진통제 두 개 떨구고 그렇지. 그렇지. 님이 하시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말씀하세요. 네. 89만 정도여 가지고 예.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들어가 보고 일단 이런 건 스킵하고 네.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네. 구글하고 페북을 본사를 네. 가 가지고 미팅을 아. 해 봤습니다. 아. 거기를 네. 또 갔었는데 네. 일단 구글 회사 하시면은 대표적으로 뭐가 궁금하세요? 아, 궁금하신 거에 아, 저도 대한 어느 정도 답변이 저도 둘 다 가보긴 했거든요. 구글하고 페북. 아. 일단 재밌는 거는 페리스 힐튼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아, 페리스 힐튼을 봤다고요? 네. 티캐스트 주요 콘텐츠 중에 하나가 팔로우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섭외를 네. 해가지고 네. 페리스 힐튼이 와서 저희를 처음으로 관련 콘텐츠를 한 거예요. 저희가 진짜 아. 거의 단독인 수준으로. 보통 네. 촬영장 가면 제일 네. 마지막에 오는 게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명하신 맞아요. 분이라서 그런지 네. 보디가드들과 함께 훨씬 네. 더 늦게 오시더라고요. 아 이게 유명도의 차이인 건지 제가 아직 방송 그 촬영 실정은 잘 몰라서 모르는데 진짜 이게 레전드가 가서 2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아. 이게 거기 현장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아. 예. 이제 첫 그런 공식적인 촬영이었는데 거의 뭐 말해도 되는 거죠? 아 지각한 네, 거 잘못한 뭐. 거니까 지각한 거니까 그리고 뭐 예 그럼 빨리 보세요 오세요 뭐 예. 크게 나쁜 거 아니 이게 이게 잘못인가? 아니 뭐 늦을 수도 예, 그 정도 뭐 예 늦을 수도 있지 네. 뭐 그거 아, 아닙니다 예 그리고 회사에서는 아직 뭐 이런 거 말하지 말라고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예. 말하지 말라고 안 한 건 다 얘기합니다 말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제가 편집을 시작한 이유나 뭐 제 닉네임이고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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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와 너무 막 들어갔어 여기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거라고 다른 수를 몰라가지고 저는 한 50명 남았겠지 했는데 아... 어 말씀하세요 그냥 예 아 네 예. 이번 바,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어 편집을 시작하게 된 계기. 아, 네. 제가 이게 또 와꾸님께 감사해야 될 게 제 편집 시작의 계기는 와꾸님입니다. 와꾸님, 제가 처음 편집한 영상 보셨잖아요. 찜했닭. 아, 아 그거 했나? 아. 제 첫 편집 영상이 그거예요. 그런데 아, 네. 그거를 와꾸님이 고맙게도 받아주시고 해서 편집에 관심이 생겨서. 와꾸님 편집만 용병하다가 네. 어떻게 어떻게 스텝으로 들어가고 근데 전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둘 다 죽었어 나 아니야 이거 아. 아니 근데 아, 이건 그냥 생방용? 야 이거 우리인 척하고 그냥 내보내자고 이거 우리 우승하겠는데 우리? 편집할 때 왼쪽 위에 아이디 지워주세요 관전 플레이어 전환 저기 지워주시고 어! 와! 와! 우승! 와! 자, 이렇게 해서, 배그 전 직원, 뽀아모레님과 배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인터뷰 감사드렸고요. 또, 다음에. 그래서 뽀아모레 닉네임 대신 구독해주세요. 유바! 응! 기분 좋아! 응! 기분 좋아! 앙 보이실